대학대학교 자동차학과의 이호근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멀리 오시느라 정말 고생 네네. 많이 하셨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깊은 발걸음을 해주셨으니까 네. 오늘 정말 유익한 대화로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교수님, 저희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네, 게 예. 폭스바겐 이슈예요. 이 완성차 업체들이 직접 배터리를 만든다고 예, 하니까 예.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그것 때문에 지금 글로벌리하게 성장한다고 했는데 네. 이거 완전히 샘을 키우는 거 아닌데? 라는 걱정들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우려들도 있는데요. 예. 가만 생각해보면 작년에 테슬라가 배터리를 자체적으로 뭐 58% 저렴하게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발표했을 때도 주가가 좀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단지 조금 지나서 회복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폭스바겐이 배터리 내재화를 발표한 건 맞습니다만 그만큼 시장 규모가 앞으로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어쩌면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불안해하실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배터리 시장은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지금보다 두 배, 세 배가 아니라 수십 배, 2040년까지면 몇백 배 단위로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파이가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배터리 3사이 전 세계적인 자동차 쪽에 시장 점유율은 상당히 높거든요. 보통 핸드폰이나 이 노트북 아니면 의료기기 같은 2차 전지 시장이 전 세계 18% 정도로 차지하고 있고요. 전기차는 34%. 결국 전기차 판매되는 거 세 대 중에 한 대는 한국산 배터리가 내재돼 있고 물론 폭스바겐이 내재화하겠다라고 발표는 했습니다만 그만큼 시장 규모가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큰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 이게 중요한 거는 폭스바겐 이렇게 한다고 네. 했기 때문에 다른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도 네네. 이렇게 배터리 너무 비싸니까 우리가 네. 직접 만들겠다라는 움직임이 계속 되지 않겠느냐라는 네네. 것이고 그러면 결국 우리 배터리가 아무리 잘 만들어도 팔 수 있는 파이는 아무리 커지지만 그렇죠. 팔 수 있는 시장이 그만큼 없어지는 게 되잖아요. 네. 시장이 뭐 축소가 되는 우려도 있겠죠. 그런데 네. 그 배터리 아까 말씀하신 내재화에 우리가 걱정할 만큼 짧은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고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예를 들면 국내 이제 가장 큰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도 내재화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보통 우리가 이제 수소전기차 얘기할 때 98년부터 연료전지를 연구를 해서 15년이 지나서 간신히 상용화했거든요. 그다음 5년이 더 지나서 결국 20년이 지나서 그래도 번듯한 수소차가 나온 것처럼 2차 전지 시장에서도 이 배터리를 개발해서 현재 기술까지 오는 데는 15년에서 20년의 기술 노하우가 축적돼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따라가는 기업체들은 어떤 분석을 통해서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네. 그 축적된 기술 안정성 이런 부분 어떤 밀도 이런 부분까지를 따라가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현대나 폭스바겐이 발표를 했다라고 해서 2, 3년 안에 그것들이 완전 내재화로 100% 돌아설 수 있는 방향은 절대 아니고요. 또 자동차 메이커의 특징은 실제 어떤 소재를 한 회사로부터 받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 이번에 일본의 반도체 회사 불났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자동차 생산에 차질이 있을 거다. 이것처럼 다각화를 합니다. 제가 아는 일부 어떤 부품 같은 경우는 부품 가격이 두 배인데도 두 회사로부터 받아요. 한쪽으로 받으면 절반으로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어떤 공급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재화로 간다라고 해도 내재화 100%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 일정 포션을 가져가면서 기존에 있는 배터리 업체로부터 공급을 받고 점차 본인들의 지분을 늘려가는 전략을 펼 것이고 그런 것까지 고려한다고 하면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메이커들이 내재화하는 방향성은 정해져 있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방향성은 정해져 있는데 네. 더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최근에 리튬이온 배터리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나오는 얘기가 전고체 배터리죠.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수분이나 공기에 상당히 예민하고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화재 위험성도 있고 폭발의 위험성, 일단 무게가 워낙 무겁고 그러다 보니까 일충전 주행거리를 늘리는데 한계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전고체 배터리로 만들게 되면 배터리를 그냥 가위로 잘라도 성능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저 볼테이지는 떨어지지만 안정성, 그다음에 동일 주행거리의 무게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고 부피도 작아지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이점 때문에 이제 산업이 전고체 배터리로 전환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그게 성공할 것이냐 첫 번째, 두 번째는 가격이겠죠. 너무 비싸니까.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는 네. 2025년에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연구 중인 거고 실제 도요다가 가장 앞서 있는데 한국은 다소 뒤져 있습니다만 2027년에 상용화를 하고 30년에 양산을 할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국내 가장 큰 자동차 제작사에서 지금 전기차 판매가 급증하는 시기고 올해가 전기차 전쟁의 원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배터리 공장을 몇 조를 들여서 세팅을 하느냐. SK가 LG하고 이제 분쟁이 있지만 미국 공장이 일부 들어간 게 이미 2조거든요.
결국 공장 하나 만드는데 기술 노하우가 다 가지고 있는 회사도 4조, 5조 이상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현대자동차 1년 영업이익이 다 쏟아부어야겠죠. 그런 공장을 세팅을 했는데 이게 전고체 배터리로 완전히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 막대한 비용의 손실이 있을 수 있고 결국 전고체 배터리가 앞으로 성공을 해서 양산까지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방향성은 당연히 내재화가 맞지만 이 시장이 내재화를 통해서 수익을 뽑을 만큼 우리의 우리나라 자동차 메이커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 마켓쉐어가 전 세계적으로 포션을 지금처럼 3, 4위로 유지하고 갈 거냐,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완전히 전환되는 시점에서 네. 전고체 배터리 양산화가 네. 어느 정도 상용화가 가능하냐, 네. 원가 절감이 어느 정도 가능하냐. 이 세 가지 변수를 모두 만족을 시켜야 공장이 세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방향성은 있다라고 보지만 그 시기는 상당히 좀 늦춰질 것 같고요. 쉽게 단언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현대차 그룹이 배터리를 직접 생산할 경우에 네. 결과적으로는 현대차의 네. 영업 마진을 떨어뜨릴 것이다. 그렇죠.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죠. 네. 지금으로선 단기적으로는요. 그런데 네. 물론 이제 장기적인 플랜으로는 영업 이익률을 가지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회사의 어떤 경영 수지가 안 좋아지는 거죠. 단기적으로 몇 년 동안은. 하지만 그 이후로부터는 수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좋아지겠죠. 그 기간 동안에 이제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고민을 하셔야 되는 그렇죠, 것이고. 고민. 예,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 고민의 시기가 앞당겨졌어요. 폭스바겐 그렇죠. 이슈 때문에. 폭스바겐 이슈 때문에. 네, 지금의 네. 그 고민의 시기예요. 주가가 예. 굉장히 많이 떨어져가지고 예, 주식시장에서는요. 예. 예. 근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그 리스판스가 너무 좀 급격한 게 아닌가 보는 게 폭스바겐이 전기차 배터리를 내재화해서 발표를 하겠다라는 게 내년도 아니고 모레도 아니고 몇 년 후거든요. 그 몇 년, 한 몇 년 정도? 제가 볼 때는 가장 보수적으로. 보수적으로 봐도 좀 빨라도 25년에서 27년, 2025년에서 27년, 앞으로 4년에서 6년 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지금 많이 빠졌다고 그렇죠. 해석할 수도 있겠고. 저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좀 급작스럽게 예, 반응이 좀 있는 게 아닌가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배터리 기술 진보에 네. 대한 얘기를 아까 네, 또 계속 네. 했는데 네. 전고체를 갔을 경우에 네, 네. 너무 비싸기 때문에 네, 네. 너무 비싸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만약에 전고체로 바뀌더라도 너무 비싸서 현재 기술의 한 80% 정도는 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당분간 그렇습니다. 늘 그래요? 그렇죠. 그런 어떤 네, 공존하는 네. 시기가 분명히 존재하고요. 네, 네. 결국은 이제 중요한 게 이 부분에서 국산 자동차의 가격을 하이엔드급으로 올려놔야 되는 거죠. 최신 기술이나 고급 기술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급 차량에는 차량 가격이 워낙 높지 않습니까? 먼저 적용이 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은 포르쉐의 타이칸 같은 경우에 현재 워낙 차 가격이 기본형이 뭐 1억 4천에 이것저것 옵션을 넣으면 옵션이 7천만 원이에요. 2억이 넘어가니까 그치. 배터리를 700kg이나 장착을 해도 배터리 가격이 차량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워낙 프리미엄급이기 때문에 예. 그런 어떤 차량의 고가 정책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거꾸로 고급형 모델부터 전고체 배터리 적용 가능할 겁니다만 우리가 보통 정부 보조금에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이번에 코미디 같은 5,999만 원짜리 이런 전기차를 네. 출시를 하는 이런 아주 치열한 10만 원 가지고도 고민을 하고 물론 이제 보조금 1,000만 원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시장에서는 전고체 배터리 전환은 쉽지 않습니다. 아 쉽지 않아요. 그렇죠. 배터리 기술 진보가 계속되면 전고체로 네. 얘기를 계속 전고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기술이 사실 없어지진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는데 그럼 네. 이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는 거군요.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네. 지금에 있는 배터리 회사들이 전고체 배터리를 연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고체 배터리를 현재 연구하는 이 회사들이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연구하고 만들었고 양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회사들이 그간의 노하우가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다른 산업이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접고 이렇게 간다라기보다는 어떤 소재 문제입니다. 결국은 네. 리튬이온에서 전고체로 가면서 안정성 있고 집정 밀도가 높은 소재의 개발, 신소재의 개발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현대기아나 우리나라 국산 메이커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판매하는 제작사 입장에서 내재화를 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우고 연구를 합니다만 배터리 양산 기술이나 그 개발하는 기술은 당연히 기존에 있는 배터리 3사가 더 빠르게 진도가 나갈 겁니다. 이게 사실 트라우마가 있어요. 네. 휴대폰 같은 경우에. 예. 이전에 터치폰일 때, 네네. 폴더폰일 때 터치 기술을 가지고 네. 우리가 터치 기술을 리딩할 것이다. 우리의 터치 기술. 한 세 가지 정도 회사가 엄청 치열하게 네네. 싸우고 경쟁하고 맞습니다. 우리도 많은 고민을 했지만 결국 스마트폰이 나오니까 네. 휴대폰 터치 기술이 완전히 소용 없어지게 된 거잖아요. 예, 완전히 그렇죠. 사라지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예. 말씀을 똑같이 적용해 보면 예. 결국 근데 그 스마트폰을 만든 회사들은 터치 기술을 가지고 경쟁하던 회사들이 또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내죠. 핸드폰 회사가. 그러다 보니까 신기술에 대한 어떤 적용성
그걸 갖다가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는 상품성 이런 부분은 기존의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앞선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애플이 전기차를 내놓는다고 발표만 해도 기아자동차 주가가 쭉 올라갔다가 또 결렬됐으니까 뚝 떨어지고 이 정도의 반응은 애플이 보고한 게 2027년에 내놓는다고 얘기했거든요. 6년 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IT 업계 물량 싸움인 거죠. 물론 이제 애플은 좀 다른 경우입니다. 나중에 뭐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친환경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에서 결국 고객의 컨텐츠를 통한 전기차에서 수익을 얻는다기보다는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에서 많은 갱이 남는 시간에 그 고객에게 쇼핑, 영화, 컨텐츠 제공의 강점이 IT 기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그 IT 쪽, 이런 쪽에 대한 플랫폼 개발이 현재 지금 배터리에 대한 고민보다도 자동차 제작사는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런 이제 전기차 같은 네네. 이야기를, 전기차 이야기를 하면서 움직이는 스마트폰? 네네. 뭐라고 해야 되죠? 맞습니다. 자동차가 사실 자동차가 아니라 그 안에서 뭐 영화 보고 자고 뭐 말씀하신 거 그런 거 다 하게 되는 거죠. 차는 알아서 움직이고. 그렇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움직이는 보통 스마트폰. 가전제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백색가전이라고 하면 냉장고, 세탁기 이런 것들이 전자부품의 원가가 40%가 넘어가면 우리가 가전제품이라고 명명을 하는 게 어떤 롤이거든요. 근데 현재 자동차의 전자부품의 생산 원가가 약 38% 내외로 왔다 갔다 하고요. 전기차로 넘어갔을 경우 40%를 훌떡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배터리 무게만, 배터리의 어떤 원가 비중만 30,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50% 육박을 하고 나중에 자율주행 자동차로 넘어가게 되면 각종 프로그램이나 센서나 액추에이터가 들어가겠죠. 결국 70%까지 전자부품이 자동차 전체 원가를 차지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는 스마트폰, 움직이는 사무실, 움직이는 내 집입니다. 그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거기에 공급하는 콘텐츠 개발, 고객의 니즈를 미리 알고 그 사람이 소비 패턴을 알면서 집에 퇴근하시면서 집까지 목적지 해놓고 필요한 쇼핑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자동차 회사가 앞으로 큰 마켓이라고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기술 진보가 어마어마하네요. 정말. 네. 현재의 기술이 계속 진보할 텐데 야 정말 급격한 기술의 변화가 이제는 2차 전지가 아니라 콘텐츠 기업에 관심을 맞습니다. 가질 때가 아닌가라는. 쪽이 훨씬 앞으로는 큰 시장으로 급성장할 걸로 보여집니다. 아 네. 자동차학과 교수님께서 콘텐츠 산업에 더 예. 아, 직접 산업의 변화를 보니까 그렇게 체감을 거죠. 하시는군요. 왜냐하면 기업체 임원분들하고 이제 식사를 하다가 어떤 고민거리가 있는지 이런 얘기를 계속 자문 형식으로 하다 보면은 배터리 내재화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 향후 사람을 뽑아서 어떤 데이터, 빅데이터 처리하는 이런 쪽에 인원이 국내에 너무 부족하다는 고민을 계속 하는 걸 들으면 뭐 빅데이터 처리하는 인원을 왜 뽑겠습니까? 그런 걸 데이터를 수치화하고 하는 데 필요한 인원이라면 결국은 고객의 니즈를 분석할 수 있고 그걸 어떤 고객에 공급하는 콘텐츠 이런 부분에 대한 플랫폼 개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고민거리고 이제 그런 조직을 세팅하고 있는 단계인 거죠. 아, 좀 외람되지만 교수님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정보들을 굉장히 많이 들으시겠어요. 많이 있죠. 그러시겠어요. 많이 있는데 오히려 주변 분들이 질문을 할 경우에는 조금 정도만 얘기를 해주고 저는 안 합니다. 왜냐 나중에 제가 거기서 어떤 막대한 수익을 얻었을 때는 제가 또 언론에 나와서 어떤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얘기하는 것도 있고 하다 보면 혹시 압니까? 또 제가 산 주식 오를 거라고 제가 얘기했다고 할까 봐 일부러 관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성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렇게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급격한 기술의 변화를 보면서 2차 전지 혹은 자동차 메이커 업체에 투자해야겠다는 생각은 이미 오래전부터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단지 이게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좀 오실레이션이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가장 중요한 게 자동차 산업하면 선진국 같은 경우는 보통 일본 같은 경우가 국민 1.7명당 한 대가 차량이 보급돼 있고요. 미국은 1.1명당 한 대입니다. 사람 수나 차량 수랑 비슷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현재 2.2명당 한 대거든요. 결국은 자동차 선진국 대비 보급이 지금보다 두 배가 늘어나는 게 맞고요. 그러한 기준은 대개 국민소득 3만 5천 불이 되면 차량이 한 대씩 집이 더 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3만 2천 불 정도 올라왔을 때부터 조만간 국민소득이 10% 정도만 상승한다면 자동차 산업은 지금보다 양적 성장이 두 배 가까이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 대중화는 언제쯤 될까요?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데 상당히 보수적으로 어떤 기관에서 발표한 거에 보면 2030년에 25%가 될 거다, 30%가 될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어떤 극단적인 기관은 50%가 될 거다 이런 표현도 하거든요. 근데 일부 기관 같은 경우는 2040년이 돼야 한 47%가 전기차가 될 거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중요한 건 전 세계에 돌아다니는 자동차가 15억 대입니다.
그중에 연간 9천만 대가 판매되고 있어요. 올해부터 전기차로 100% 돌아서도 17년이 있다. 그러네요. 전 세계에서 전기차만 돌아다니기 때문에 앞으로 한 40년 동안은 내연기관차를 우리가 구경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여기서 포인트는 자동차 판매에 대해서, 전기차 판매에 대해서 친환경 규제나 유럽, 미국, 한국, 일본, 이제 중국도요. 잘 보면 지구 전체로 보면 북반구 쪽이죠. 어느 정도 선진국 계열에서는 전기차 판매가 늘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30%다, 50%다 하지만 이 주요 자동차 소비국은 오히려 70, 80%가 되고 남미,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 지역은 오히려 20, 30%만 전기차가 보급되는 양극화가 심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유의미한 숫자는 분명히 눈에 띄는 어떤 판매 대수가 나타날 수 있겠네요. 지금 전기차 타십니까? 타고 있습니다. 수소 전기차 갖고 있습니다. 수소 전기차요? 네네. 저는 이제 다음 차를 바꾸면 전기차다라는 네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곧 바꿀 때가 좀 됐는데. 예예. 네. 저는 적극 추천하고요. 네. 제가 수소 전기차를 벌써 20개월째 타고 있는데 네. 올 말에 전기차를 한 대 정도. 더 사실. 예, 그 다음에 이제 2년 지나면 보조금을 또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친환경 보조금을 받으면 내년에 수소차를 한 대 더 살 생각입니다. 그 정도로 만족도가 좋아요. 수소차 얘기를 하셔서 그러는데. 네네. 전기차 다음에 수소차로 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전기차와 수소차가 공존을 하는 거야, 할 것인지. 예. 아니면 수소차 다음 전기차가 좀. 전기차 다음 저기 수소차라는 이런 시차가 있는 게 아니고요. 예. 보통 이제 넥소 같은 경우에 이제 수소 전기차가 600km 이상 주행하는데 배터리 무게가 없죠. 연료 탱크 무게가 수소 탱크가 150kg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전기차가 600km 주행을 하려면 배터리를 800kg 이상을 실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주행 거리가 500km를 넘어서 멀고 버스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2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헤비하고 화물, 버스, 대형 수송, 장거리는 전기차로 갈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3, 400km 미만은 전기차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트럭, 버스, 열차까지 이런 중장거리의 SUV 이런 거는 수소 전기차로 가는 게 맞습니다. 이래서 어떤 친환경 자동차 시장은 양극화돼 있다. 다만 수소 전기차는 한국과 일본 한 세 종의 회사, 두 개 회사, 세 종 정도만 양산화돼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아직 커지지 않고 이게 개연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모든 회사들이 적극 참여를 못하고 있거든요. 왜? 기술 장벽이 워낙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가 발돋움하고 있는 건데 중장거리 헤비 쪽으로 가면 수소 전기차 판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기차와 수소차 중에 어떤 기술이 대중화될 것이냐라는 질문에 당장 대답이... 대중화가 가까운 건 전기차입니다. 네. 하지만 더 길게 봤을 때는? 길게 봤을 때는 수소 전기차가 갈 수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중국 같은 경우도 2030년에 뭐 천만 대, 백만 대 이상의 수소 전기차를 공급을 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만 기술 장벽이 워낙 높아요. 현대기아 같은 경우도요. 98년부터 15년의 연구기간을 거쳐서 연료전지를 만들었거든요. 그 기간들을 다른 회사들이 모니터링한다 해서 축소한다고 해도 상당히 기간이 걸리는데 전기차 진입 장벽이 워낙 낮기 때문에 모든 네. 회사가 올인하고 있고요. 네. 왜? 유럽, 미국의 환경정책에 맞추기 위해서.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소 전기차도 모든 회사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느덧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보내드리기 너무 아쉽습니다만. 네. 네,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대덕대학교의 자동차학과 이호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